5강의 두 번째 영상 봅시다. 5강의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설명이 길었지. 듣느라도 좀 힘들었겠다. 나도 힘들었어. 자, 오케이, 5-1번. 자, 바로 들어가면은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Gather space는 속도가 빨라지다 라고 적혀있고 pace라는 말 자체가 속도라는 뜻이 있거든. Gather space, education and training are thought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해석을 좀 해볼게 이제. As는 뭐 하면서, 뭐 함에 따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자, 뭐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과 훈련은 생각되어집니다. 수동태지,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 정답이라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석하면 되고. 자, 그냥 딱 두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생각되어지지. 수동태 이거 확인하면 되고. thought 다음에 to 부정사 쓴 거 보자.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돼. 아니면 묶어서 생각해도 돼. are thought to be. 이걸 그냥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도 좋고. 딱 요만큼만. They are, but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여기서 they are 이게 뭐냐면은 앞에 문장하고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생각되어진다,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를 끌고 오는 거야. They are answers. 이게 생략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진다. They are answers. 정답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 정답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야 돼. 질문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Educating more people and to a much higher standard is vital.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건 is vital. 필수적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스탠다드인 기준이란 뜻인데 더 높은 수준까지라고 해석을 할 때 그게 조금 말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교육시키는 건 필수적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걸 짚어보면 여기서 수일치. 자, 왜 이지냐면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급 강조 나온 거 확인해보자. 비교급 강조 뭐뭐 있는지 알지?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내신에서는 진짜 무조건이야. 아빠, 그런데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우리는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but이라는 연결사가 가진 역할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그래, 방향이 달라져. 그래서 but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 뭐냐면 present expansion is based on a fundamental misconception, a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자, 단어를 좀 봐야겠다. present는 현재의 확장이라는 뜻이거든. 현재의 확장이라는 거는 교육이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야. 현재 교육이 확장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misconception은 잘못된 생각이겠지. confusion, 혼란. Academic ability면 학문적인 능력, intelligence는 intelligence는 지능이라고 할 건데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자, 현재의 교육 확장은, 교육의 확장은 뭐를 근거로 두고 있냐면 어떤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혼란스러워해. 학문적인 능력하고 지능을 헷갈려해. 이건 저거. 학문적인 능력하고 지능을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학문적인 능력은 내가 시험을 얼마나 잘 보냐를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지능은 뭐 말 그대로 머리가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머리 좋은 애가 시험도 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치? 무슨 말인지 공감할 거야. 다음 문장 볼게. For years,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 has been conflated. Conflated는 밑에 써있어. 하나로 합치다, 통합하다 라는 말이거든. Conflated with intelligence and this idea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 된 이런 거지. 제도화.
근데 ED 붙여서 PP 만든 거니까 제도화된 이라고 해석하겠지. 그 다음에 selection procedure이면은 선택하는 과정, 선택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수년 동안 학문적인 능력이 통합이 되었어. 뭐랑? 지능이랑 통합이 되었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글쓴이가 그랬잖아. 앞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 한다고. 이거 다른 거거든. 헷갈려 한다고. 학문적인 능력이 지능하고 통합이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지금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학문적인 능력과 지능을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제도화되었다. 뭐로 제도화되었냐면, 그러니까 제도화되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시험을 봐. 시험을 보고 어떤 선택하는 과정, 뭐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선생님을 교육하고 연구를 하게 되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게 혹시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학문적인 능력과 지능은 분명 다른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통합시켜버렸어.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버렸어. 헷갈려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교 가면 시험을 봐. 시험을 보고 선발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뽑아. 대학교 갈 때 선발 절차를 거치잖아.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연구를 할 거야 라는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게 has been conflated. 이거 완료랑 수동이 합쳐졌지. 그러니까 수동인 것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완료와 수동이 합쳐졌거든. 수동이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능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 다음 거 볼게. As a result,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높게 아니야, 뭐 매우야, 매우 지능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이렇게 겪었어. pass through라는 말은 겪다, 통과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어떤 교육을 겪었어, 교육을 받았어. 등사구. 뭐 하면서, 느끼면서. 자, 뭐라고 느끼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뭐라고 느끼면서 교육을 받냐면 그들이 그렇지 않대. 그렇지 않다 뒤에 생략된 말은 intelligent야. 이게 생략이 됐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as a result 연결사 좀 생각을 해보자. 원인 결과 연결할 때 쓰는 말이지.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혼란스러워하면서 통합시켜버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본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똑똑한 애들이, 지능이 높은 애들이 교육을 듣는데 자기가 지능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듣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높지 않은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다른 분야로서의 어떤 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진짜 개판으로 나와. 그러면은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딱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 문장.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have never discovered their other ability. 많은 학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어. 다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내용이 연결이 되게 잘 되지. 학교 성적이 진짜 개차반이니까 아, 나는 진짜 머리도 나쁘고 난 뭘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말고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똑똑한 사람들이 학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발견하지 못한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엄청 중요한 건 보이지는 않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학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까 내가 여기다가 학문적인 능력을 썼던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는 좋은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잘 못 봐. 근데 다른 분야의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좀 머리에 잘 들어올 거야. 자, 된 거 같고. 자, 5-2 가보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또 문장이 길어. 한번 쭉 읽어봐. 단어가 뭐 모르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단어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refer to 뭐뭐를 가리키다 라는 뜻이고 conduct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다 뭔가를 시행하다 라는 의미야. beverage는 음료수, purchase는 구매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들이거든. 자, 이제 읽어볼게. 음식 마케팅은 가리킵니다. 어떤 활동을 가리키냐면 시행되는 활동이야. 뭐에 의해서? 회사에 의해서. 그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음식, 음료수 혹은 뭐 레스토랑 산업에 있는 이런 산업에서 종사한 회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제품 구매를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오. 푸드 프리퍼런시스 디벨롭 앳 어 베리 얼리 에이지. 얼리 에이지는 어린 나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음식에 대한 선호는 발달합니다. 선호가 발달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음식 선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 학습이 아니야. 뭔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난 이제부터 초콜릿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게 학습이야. 맛을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 맛을 좋아하는 게 일단 자리가 잡히고 나면 PP 적었지?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러한 먹는 패턴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PP 쓰인 것만 잘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딱히 중요한 게 안 보인다. 자, parents are a key influenc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However, outside influence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especially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자, 단어가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거든. 바로 해볼게. 부모님들은 핵심적인 영향입니다. 핵심적인 영향을 줍니다. 뭐에 있어서? Early development, 어린 나이에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음식에 대한 선호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영향도 중요합니다. 특히 뭐 하는 동안에 middle childhood면 이제 어린 시절에 한 중간쯤 됐어. 어린 시절에 중간쯤 되면 뭐 몇 살일까? 뭐 초등학생 정도가 될까? Adolescence는 청소년기라는 뜻이야. 자, however가 왜 나온 거냐면 앞에서는 부모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뒤에서는 외부 영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however 쓰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많이 중요한 거는 안 보이고 좀 그냥 넘어가긴 아쉬우니까 몇 개만 좀 보고 가면은 자, 여기에 important라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 become 뒤에 형용사 쓰는 거 외웠잖아. 그래서 become 뒤에 형용사를 쓴 거야. 그리고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become 뒤에서 형용사 나왔고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앞에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막상 내면 헷갈릴만한 여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become 뒤에 형용사 쓴다고 많이 외웠단 말이야. 그치? become 뒤에 형용사다. 근데 모양이 become 뒤에 부사가 나왔거든. 이러면 헷갈릴 수 있다고. 그치? become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수식하는 부사가 앞에 나와. become 뒤에 부사 나왔다고 헷갈려 하지 마. become 뒤에 형용사 제대로 나왔어. 그치? 이 부분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uring하고 우리 for 구별하는 거 알지? for는 뒤에 숫자 시간이 나올 거고 during은 명사가 나올 거고 어린 시절, 청소년기 명사니까 during이 정답이다 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으면 돼. 됐고요.
Affiliate marketing promotes highly desirable but unhealthy products to youth. Youth는 어린애들, 젊은이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우리가 desirable이라고 하면은 뭐 사전적으로는 바람직한이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desire이라는 말 자체가 뭐 욕망이나 욕심이나 원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뭐 호식분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음식 마케팅은 뭐를 홍보하냐면, 프로모트, 뭐를 홍보하냐면 매우 먹고 싶은 근데 건강하지 않은 제품들을 어린애들한테 홍보합니다. 이 정도만 바꾸자. 딱히 그 외의 건 없어. 그러니까 하이 높게라고 해석하는 말고 매우라고 해석하는 말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음 거. The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presents a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자, 뭐를 말한 단어는 이거? Overexposure, 과하게 노출하는 거야. 노출. 그 다음에 present, 나타내다, 제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자, 음식 마케팅에 과하게 노출하는 건, 음식 마케팅을 과하게 접하게 되는 건 대중적인 건강 이슈를 제시합니다. 어린애들한테 대중적인 건강 이슈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 마케팅을 애들이 너무 많이 봐. 과자 광고 너무 많이 보고 초콜릿 광고 너무 많이 보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건강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됐지? 자, 하나만 딱 보고 가자. 주어, 동사, 수일치 풀 수 있겠지. 오버 익스포저 단수잖아. 그러니까 프레젠트에 쓰고 싶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young people do not need to learn that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자, 뭐를 말한 단어는 토바코는 담배인가? 토바코 담배고 알코올은 술이야. 그다음에 rewarding. rewarding가 보상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보상하는이라고 해도 되는데 만족감을 주는 이라고 하자. 그럼 말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 만족감을 주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unlike 뭐와는 다르게 담배랑 술 소비와는 다르게 어린애들이 배울 필요가 없어. 뭘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건 만족감을 준다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담배와 술 소비와는 다르게, 담배와 술 섭취와는 다르게 어린애들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뭘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러한 음식을 소비한다는 게 만족감을 준다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여기서 대신 명사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동명사 주어지. 그래서 수일치 이제 적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면은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ing 적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이게 이 문장이 무슨 말인가 싶은 느낌이 들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담배나 술은 처음 접하면 진짜 별로다라고 느끼지. 물론 난 담배랑 펴봤을 때 모르겠는데, 담배를 처음 펴보면은 막 사람들이 아 이런 걸 왜 피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술도 마찬가지지. 술을 처음 먹었는데 처음부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는 배워야 돼. 근데 달콤한 거나 되게 맛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처음에 딱 먹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 먹어도 그걸 맛있다고 느끼잖아. 사람은 원래 달콤한 거를 좋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야. 술이나 담배랑은 다르게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 그러니까 달콤한 음식 같은 거, 앞에서 말했던 어디 갔어? 먹고 싶은 근데 건강에는 안 좋은 제품들, 그러한 제품들이 나한테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량식품, 맛있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이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알아. 태어날 때부터 알아.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이제 밑에서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맛을 선호합니다. 어떤 음식의 맛을 선호하냐면 High in sugar, fat and salt. 되게 많아. 많이 들어있어.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즉이란 뜻이야. 즉 말하자면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야? 가장 흔하게 광고되어지는 음식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여기서 피키나 광고가 된다는 거죠. 광고되어지는 음식 이렇게 꾸미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질문도 끝난 것 같아. 자 일단 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